안녕하세요. 떤미공부입니다. 오늘은 트리를 갖고 왔는데요. 납작한, 입체적이지 않은 납작한 트리. 금방금방 뜰 수 있고, 실도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짜투리실 나무신 걸로 이렇게 해서 선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는 그래도 트리니까 끝에 금색 한번 썼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색깔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필요하거든요. 여섯 개 색깔 실이랑 오늘은 6호 사용할 거예요. 6호 사용하고요. 오늘 돗바늘 마무리, 실 마무리할 때 돗바늘 필요하고요. 항상 필요한 카이 이렇게만 준비하면 됩니다. 제일 진한 색깔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제일 진한 색깔. 사슬로 시작할 거예요. 사슬로.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잡아다닌 다음에 여기 사슬 하나 됐죠? 이 상태에서 사슬 20개 할 거예요.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16, 17, 18, 19, 20. 20개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동글동글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팝콘 뜨기로 계속 여기 동글동글하게 보이시나요? 색깔이 좀 연한 건좀 이렇게 확실히 보이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서 팝콘 뜨기로만 해서 만든 트리거든요. 팝콘뜨기만 할 건데요. 팝콘뜨기를 한 길긴뜨기로 뜰 거니까 기둥코는 3코 떠야죠. 그래서 하나, 둘, 3코. 3코 뜨고 첫 번째 코에 쭉고 두개 한꺼번에 한 길긴뜨기. 그래서 이제 하나, 두개 됐죠. 여기 여섯 개뜰 거예요. 한 길긴뜨기를 여섯 개. 그래서 두개 빼주시고, 하나, 둘, 다시 또, 두개 빼주고, 그래서, 자, 네 개에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죠. 여섯 개씩 할 거거든요. 팝콘뜨기를. 그래서 6개 한 길긴뜨기 한 거를 한꺼번에 빼주십니다. 한꺼번에 빼줘서 다슬 하나, 두개뜰 거예요. 요 사이사이 두 개씩. 그 다음에 여기 사슬을 우리가 20개 떴잖아요. 근데 이 팝콘뜨기를 10개 뜰 거거든요. 그래서 한칸 띄우고 다음 칸에. 뜬데 한칸 띄우고 그 다음 칸에 다시 팝콘뜨기 해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다시 두개 빼고 그래서 요거는 옆에 거고 하나 둘세 개죠. 그래서 두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한번더두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죠. 우린 여섯 개 해야 되니까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여섯 개 한꺼번에, 그래서 사슬은 하나, 두 개. 그래서 팝콘이 하나, 두개 됐죠. 그래서 여기 또한칸 띄우고 한칸 띄우고 그 옆에 코에
그게 앞에 거에 한기겐뜨기 두개 빼고 다시 2개 빼고 다시 2개 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건 옆에 예고 하나 둘셋네 개죠. 2개 더 해야 되죠. 6개 해야 되니까 하나 둘셋넷 5개.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6개 됐죠. 6개 한꺼번에 빼주시고 사슬은 하나 2개 여기서 한칸 띄고 그 옆에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 바꿔뜨기 할 거니까 한번 빼고 다시 2개 한번 빼고 한번 감고서는 빼주신 다음에 한번 빼고 한번 감고 다시 똑같은 코에 계속하는 거죠. 같은 코에 6개씩 떠야 되니까요. 같은 코에 하나 둘셋네개 같은 코에 6개씩 하나 둘셋넷 다섯 개 6개 해야 되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6개 됐죠. 6개 뜨면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은 하나 두개 해주고 여기는 사슬 한칸 띄우고 그 옆에 거에 그 옆에 코에 2개 빼고 똑같은 코에 계속 6개 뜨는 거죠. 그래서 2개 빼고 다시 2개 빼고 하나 둘세개 2개 빼고 하나, 둘, 셋, 넷. 한길긴뜨기 계속 같은 코에 2개 빼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개 됐죠? 그래서 2개 또 빼주시고 5개 하나 둘셋넷 5개 하나 더 6개 해야 되니까 같은 코에 2개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죠. 여섯 개를 한꺼번에. 여섯 개를 한꺼번에. 한 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 바꿔뜨기. 해서 한칸 띄우고 그 옆에 코에. 2개 빼고 옆에 코에 2개 빼고 한번 감고 빼주신 다음에 2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세개 됐죠. 2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한번 더, 여섯 개 해야 되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뺀 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갖고 얘는 10개가 돼. 팝콘튀김 10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10개. 여기 팝콘튀기 10개 하고 왔어요. 이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10개가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순서대로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맞아 들어가서 10개가 딱 맞아야 돼요. 그러고서는 여기 사슬 하나만 했어요. 여기는 지금 여기 사이사이에 계속 우리가 사슬 두 개씩 했죠. 두 개씩 사슬 두 개씩 했는데 여기는 사슬 한 개만 했어요. 모아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기둥코 떠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개 기둥코 뜨고, 기둥코 뜨고 여기 팝콘뜨기 한 거랑 여기 팝콘뜨기 한 사이가 우리가 사슬 두 개 떴죠. 요 사이가 벌어지거든요. 요 사이에다가 뜰 거예요. 요 사이에 팝콘뜨기 똑같이 한 기둥뜨기 여섯 개씩. 근데 이미 여기 하나 떴으니까 여기는 다섯 개만 뜨면 되죠. 사슬 우리는 기둥코 하나 떴으니까. 그래서 두 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됐죠. 다시 하나 빼주고 두 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다시 사이에 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죠. 다시 한번 빼주고 두 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죠. 그래서 여섯 개를 한꺼번에. 그래서 여기 사슬 하나 두 개. 요 사이사이 여기 우리가 두 칸씩 사슬 두 칸씩 떴던데 사이사이에 팝콘뜨기를, 여기는 10개니까 요 사이사이니까 몇 개일까요? 9개. 여기 요 사이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전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떴죠. 맨 마지막 한꺼번에 다 빼주시고 사슬 하나, 맨 마지막은 하나만.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팝콘뜨기를 10개 했잖아요. 여기는 9개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쉬어보세요. 9개가 맞는지.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전 9개가 딱 맞네요. 그래서 9개. 그래서 여기 이제 2단 떴잖아요. 파란색으로 한 단 2단. 두 단 떴으니까 얘는 이제 파란색은 그만 쓸 거라서 잘라줄게요. 여기 조금 얘보다 더 흐린 색으로 해서 방향 바꿔서 이게 색깔이 두 단씩 두 단씩 밖에 안 들어가니까 짜투리실 남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짜투리실 남은 거 있으면 이거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린 한 기둥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는 세 코. 하나, 둘, 세 개 떠주고 파란색 좀 잡아다닐까요? 파란색 좀 잡아다니고 여기도 또 똑같이 여기 두 개 사슬 있는 요 구멍에 한 기둥뜨기를 뜰 거예요. 팝콘뜨기로. 그래서 두 개 빼주고 해서 두 개 됐죠? 여기 기둥코까지. 그래서 다시 또 두 개 빼주고 그래서 세 개 됐죠? 한번 감고 빼주신 다음에 두 개 빼주고. 이 실은 같이 뜰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갔죠? 이미 같이 뜨면 실 정리가 되니까요. 여기 보시면 뒤도 되게 깔끔하게 앞에도 되게 깔끔하게 됐거든요. 실 정리를 이런 식으로 같이 뜨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됐죠? 그래서 한번 감고 빼주시고 두 개 빼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죠? 우린 여섯 개 떠야 되니까 한 번 더
두 개 빼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를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하나 두 개 해서 이렇게 팝콘 뜨기가 됐죠. 그 옆에 칸에 여기 우리 사슬 두 개 여기 사슬 두 개 뜬데 사슬 두 개 뜬데 거기서 사슬 두 개 뜬 그곳에 두 개 빼주고 서 두 개 빼주고 해서 하나 두 개 됐죠. 얜 옆에 칸이니까 하나 두 개 됐죠. 한글긴 뜨기가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주고 다시 한번 감고 빼주시고 두 개 빼주고 우리 여섯 개 떨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됐죠. 그래서 두 개 더 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두 개 빼주고 다시 두 개 빼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죠. 그래서 여섯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고 사슬을 하나 두 개 사슬 두 개 떠주고 여기서 팝콘뜨기가 또 하나 됐죠. 그 옆에 여기 사슬 두 개짜리 사이사이에 여기 짜투리실 쬐끄맣게 남았으니까 잘라줄게요. 실을 잘라주고 요 사이 두 개짜리 사이에 또 여기서 팝콘뜨기 해야 되니까 두 개 빼고 다시 두 개 빼주고 다시 두 개 빼주고 다시 두 개 빼주고 그래서 얘 하나 둘 셋 네 개 됐죠. 그래서 다시 두 개 빼주고 그래서 다섯 개 한 번 더 우린 여섯 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쭉 한 번에 빼주시고 사슬 하나 두 개 그래서 여기 끝까지 여기 요 사이 요 끝까지 여긴 맨 밑에는 10개였고 그 다음에는 9개였죠. 요 사이사이 하면 8개 되겠죠. 얜 8개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8개째 한꺼번에 그래서 사슬 한 개만 끝에는 그래서 여기 맨 밑에가 10개였고 얘는 9개였고 얘는 8개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됐죠. 방향도 바꿔서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구는 하나 둘 세 개 떠주시고 이번에도 요 밑에 사슬 우리 사슬 두 개 떴던데 거기에 직접 이렇게 넣어서 사슬 두 개 뜬데 넣어서 그래서 두 개 빼주고 또 두 개 빼주고 한번 감고 빼주신 다음에 두 개 빼주고 한번 감고 빼준 다음에 두 개 빼주고 이 기둥코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죠. 우린 여섯 개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한꺼번에 그리고 사슬 하나 두 개 해주고 여기 또 우리 중간에 여기 두 개 빼주고 얘는 이 옆에 칸 거니까 여기부터 쉬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빼주고 다시 한번 감고 빼주신 다음에 다시 두 개 빼주고 다시 감고 빼준 다음에 두 개 빼주고 4개 뜬죠? 여기서 더 한번 감고 빼준 다음에 2개 빼주고 한번 감고 빼준 다음에 2개 빼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되면 한꺼번에
가방에 빼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 그래서 여기도 사슬 두 개 떴던데 다시 두 개 빼주고 다시 감고 한번 빼주고 두 개 빼주고 다시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주고 감고 빼주고 두 개 빼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됐죠? 두 개만 더 뜨면 되죠. 그래서 두 개 빼주고 한번 감고 빼주시고 두 개 빼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죠. 여섯 개를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하나 두 개 다시 여기 안에 두 개 빼주고 한번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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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빼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됐죠.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요. 두 개 빼주고 그래서 이건 옆에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떴죠. 여섯 개 한꺼번에 빼주고 사슬 하나 두 개 그래서 여기 끝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끝에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 한 번에 다 빼주시고 여기 끝이니까 사슬 한 개만 단슬 한 개만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죠. 여긴 여덟 개 여긴 일곱 개 처음에 여기 열 개 팝콘이 여기 열 개 여긴 아홉 개 여긴 여덟 개 여긴 일곱 개 일곱 개 있죠. 여기 이제 두 칸 떠서 두 줄 떠갖고 여기 이제 색깔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라줄게요. 얘보다 조금 더 흐린색, 흐린색으로 여기 이렇게 진한 색에서 점점 흐린색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흐린색, 흐린색으로 해서 얘 방향 또 바꿔서 우린 한 길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 세코 하나, 둘. 밑에 거 좀 잡아다녀주고 여기 우리 아까 사슬 두 개 떴던데 똑같이 계속 반복이에요. 똑같은데 팝콘뜨기 계속 반복 그래서 또 넣어서 빼주시고 두 개 빼고 다시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실은 같이 뜰 거예요. 이 사이에 넣고 같이 떠서 실 정리는 그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두 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됐죠. 우린 여섯 개 해야 되니까 두 개 더 해야 되죠. 두 개 빼고 한번 감고 빼주시고 두 개 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죠. 그래서 여섯 개를 한꺼번에 이 사슬은 하나 두 개. 그래서 팝콘뜨기가 하나 됐죠. 그래서 요 실은 계속 같이 뜰게요. 요 두 개, 사슬 두 개 뜬 사이 또 요 사이에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 넣어주시고 그래서 두 개 빼고 다시 한번 두 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두 개 됐죠. 여기 이제 여섯 개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다시 한번 감고 안에서 빼주시고 두 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네요. 하나만 더 하면 되죠. 자, 빼주시고 두 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고 사슬 하나 두 개 떠주고 이렇게 해서 팝콘뜨기 끝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끝에까지 다 뜨고 왔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 한꺼번에 빼주시고 얜 마지막이니까 사슬 한 개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죠. 여섯 개. 팝콘뜨기 여섯 개 뜨고 왔죠. 예,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는 하나, 둘, 세 개. 똑같은 색깔 두 단씩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색깔이니까 한 번 더 떠야죠. 그래서 여기 사슬 두 개 사이에 두 개 빼고 다시 빼주시고 두 개 빼고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해서 하나 여기 기둥코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죠. 우린 여섯 개 되니까 한 개 더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죠. 여섯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고 우리 옆으로 갈 사슬 하나 두 개 하고 이번에도 여기 우리 사슬 뜬데 사이에 두 개 빼고 한번 감고 두 개 빼고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한번 감고 다시 빼주시고 두 개 빼고 이렇게 해서 얘는 옆에 거죠. 그래서 한길긴뜨기 우리가 뜬 게 하나 둘, 셋, 네 개 됐죠. 그래서 두 개 빼고 다시 감고 두 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죠. 그래서 한꺼번에 빼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박혼뜨기 또 하나 완성됐죠. 이렇게 해서 요 끝에 사슬 요 사슬 두 개 뜬데 여기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떴죠. 이거를 한꺼번에 빼줍니다. 빼주고 사슬은 하나, 맨 마지막은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똑같은 색깔 또 두 단 떴죠. 그래서 얘도 잘라줄게요. 그래서 이제 흰색으로 맨 마지막에 여기 이제 하나, 둘, 세 가지 떴죠. 지금 한 가지 세가 둘, 세 개 떴죠. 그래서 이제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이건 같이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는 하나, 둘, 세 개 뜨고 요 사이 우리 사슬 떴던 사이에 두 개 빼고 팝콘뜨기 해줍니다. 한길긴뜨기 여섯 개 뜰 거예요. 트리가 전체적으로 팝콘뜨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 트리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죠? 기둥코까지 해서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한꺼번에 빼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두 개. 그래서 팝콘뜨기 하나 됐죠? 이 실은 같이 놓고 뜰게요. 또 여기 사슬 두 개 우리 떴던데 그쪽에 가서 다시 팝콘뜨기 두 개 빼주고 한번 감고 빼주신 다음에 두 개 빼주고 그래서 얘는 옆에 거니까 한길긴뜨기 뜬 거는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이거 네 개 두 개 빼주고 이게 다섯 개째 우리 여섯 개 떠야 되니까 한 번 더 그래서 요 옆에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죠? 한꺼번에 빼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사슬 두 개. 그러면 이렇게 팝콘뜨기가 또 하나 완성됐죠. 그래서 여기 두 개 남았죠.
두 개 마저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떴죠. 한꺼번에 빼주고 맨 마지막이니까 잣을 하나 돌려주고 이제 우리가 이거 실 계속 얘는 흰색은 좀 많이 뜰 거예요. 세 단 뜰 거거든요. 여기 지금 두 단씩 딱 색깔 똑같은 것끼리 두 단씩 떴는데 흰색만 세 단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올라와서 이제 기둥코 우리 한 개 뜰 거니까 하나, 둘, 세 개 떠주고 기둥코 떴죠. 요 이제 사이에 우리 한기긴뜨기 여섯 개 해갖고 팝콘뜨기 할 거죠. 두 개 빼주시고 한번 감고 빼준 다음에 두 개 빼고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됐죠. 한번 감고 그래서 두 개 빼주고 하나 둘 셋 네 개 한번 더 감고 빼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됐죠.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한꺼번에 하고 사슬 하나 두 개 요 이제 사이에 두 개 빼고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여기 이제 옆에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됐죠. 두 개 빼주고 다시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한꺼번에 빼주시고 사슬 하나 두 개 그래서 이 옆에 마지막 두 개 빼고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다시 한번 감고 다시 빼주시고 두 개 빼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 됐죠. 두 개 더 떠야 되죠. 그래서 빼주시고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빼주시고 끝에니까 사슬 한 개 이렇게 해서 하나 두 단 또 흰색으로 두 단 떴죠. 그러니까 한 단만 더 뜨고 금색으로 바꿀 거예요. 저 여기 끝에 금색이거든요. 이 금색 안 하실 분은 하나 그냥 흰색으로 더 뜨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 끝에 금색으로 할 거라서 한 단만 더 그래서 여기 한 개긴 뜨고 기둥코 하나 둘 세 개 떠주시고 또 여기 사이에 우리 사슬 이 사이에 팝콘뜨기 한기긴뜨기 6개 떠서 팝콘뜨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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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됐네요. 하나 빼야겠다. 여섯 개 우린 여섯 개니까 여긴 한 개긴 되게 기둥코 뜬 것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를 빼주시고 사슬 하나 두 개 하고 그 옆에 사슬 떴던데 다시 가서 두 개 빼고 여긴 옆에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쉬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그래서 여기 옆에 거고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래서 두 개 더 해야 되죠. 빼주고 두 개 빼고 한번 감고 빼주고 두 개 빼고 그래서 이건 옆에 거고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고 여기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사슬 한 개
그래서 이렇게 흰색을 한 단, 두 단, 세 단 떴죠. 그래서 여기 구멍 하나 남았어요. 사이 구멍. 그래서 여기서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저는 이제 금색으로 맨 마지막 요거 이제 또 같이 뜰게요. 그래서 기둥코 안개긴뜨기 떠야 되니까 기둥코 3코 하나 둘 3코 뜨고 요 좀 잡아다녀주고 요 사이에 안개긴뜨기 6개에서 팝콘뜨기 그래서 2개 빼주시고 다시 또 감고 2개 빼주고 한번 감고 2개 빼주고 한번 감고 빼주신 다음에 2개 빼주고 한번 감고 빼주고 2개 빼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떴거든요. 6개 한꺼번에 빼주고 나서 얘 선은 같이 뜬 거라서 여기 잘라주기만 하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그냥 잘라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한꺼번에 뺀 상태에서 잣을 한 개만 해주시고 여기 잘라줄게요. 좀 길게 바느질 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 구멍 안에 실을 넣어서 꽉 잡아다닐게요. 그럼 이렇게 묶이거든요. 묶인 상태에서 얘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바늘로, 돗바늘로 코바늘로 하는 것보다 돗바늘로 해야지 여기서는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돗바늘로 그냥 바느질 하듯이 그냥 똑같은 금색으로 아무데나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고 한 두 번만 하면 이거 안 풀리니까 여기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 끝에 가면 이제 끝에 여기 실 있거든요. 요것도 돗바늘로 바느질 해서 얘는 파란색은 두 단 떴으니까 아무데나 한 두 번만 하면 안 풀리니까 잘라주실게요. 그래서 나무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완성했고요. 이제 남은 건 이렇게 기둥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둥 여기 안개긴뜨기 6개 뜰 거예요. 근데 요걸 반을 접어서 요 사이에서 여기 사이사이에 3개 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여기 하나 뜨고 요 팝콘뜨기 한 대 하나 뜨고 요 사이에 또 하나 뜨고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 몸통 색깔로 바꿔서 여기 우리 가운데 여기 가운데에서 여기 세 개 해서 여기 여기서 기둥 안개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 하나, 둘, 세 개 뜨고 이렇게 돌려서 얘는 실 남은 거 같이 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두 개 빼주고 그래서 이 옆에도 여기가 사슬로 뜬 거라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사슬 떴잖아요. 그래서 사슬이 있거든요. 그 사슬에 넣어서 뜨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됐죠. 그 옆에 얘는 같이 뜰 거예요.
2개 빼고 2개 빼고 우리 6개 떠야 되니까요. 하나 둘 셋 4개 떴죠. 2개만 더 뜨면 됩니다. 2개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떴죠. 요 실은 같이 떴으니까 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건 잘라줄게요. 요건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세 단 뜰 거거든요. 다시 방향 바꿔서 또 이제 한 개 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는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여기 코에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한 개 긴뜨기 감고 빼주시고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그래서 옆에도 한 코에 하나씩 한 개 긴뜨기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그래서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개 더 떠야죠. 여섯 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그래서 두 단 됐죠? 네, 한 단 더 뜰 거니까 우리 또 기둥코 하나 둘 셋 한 개 긴뜨기 기둥코 세 개 떠주고 한 코에 하나씩 한 개 긴뜨기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한 번 감고 빼주신 다음에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한 번 감고 빼준 다음에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한 번 감고 빼준 다음에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한 번 감고 빼준 다음에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죠. 여기 한 단 두 단 세 단 떴으니까 이거 잘라줄게요. 좀 길게 자를게요. 바느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빼줍니다. 저는 이프라고 여기 고리를 안 만들어줬어요. 수세미실로 만들었는데 고리를 안 만들어줬어요. 여기 흰색으로 이렇게 해서 고리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여기 끝에 갈색으로 해서 이렇게 고리 만드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안 만드는 게 더 이뻐서 그러고 또 고리 있는 거가 또 불편하시다는 분도 있어서 고리를 그냥 안 만들었어요. 필요하시면 필요하신데 여기가 더 낫겠다 그러시면 이쪽에다 흰색으로 여기 흰색 했을 때 흰색으로 해서 여기 고리 만드시고 아니면 여기 갈색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실 마무리 끝에 바느질 하듯이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색깔이 무슨 색깔을 하든 다 이쁜 것 같아요. 진한 색깔 들어가면서 점점 흐려지니까 이쁜 것 같아요. 요 반대로 여기 진한 색이고 이렇게 점점점 흐려져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여기 얇게 만드는 거라 금방 만들고 선물하기도 하나씩 하나씩 주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쁘게 선물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